남녀 간 특성에 따른 차이를 인식하고 정부 예산을 이에 맞게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의 경우 남성이 일방적으로 편리한 반면 사회체육에서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특정 성별의 불평등한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녀 간의 소변 보는 시간을 한번 비교해봤더니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남성은 평균 1분 24초, 여성은 2분 30초로 여성이 1분 이상 시간이 더 걸립니다. 남성의 경우 소변기까지 따로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여성 화장실의 변기 수가 최소 1.5배 이상은 더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라서 당장 부산시청 앞 광장의 화장실만 봐도 남녀 변기 수가 두 개로 같습니다. 여기에 남성 화장실은 소변기까지 따로 있습니다. 시청 광장을 찾은 여성들은 당연히 불편합니다. 이제 여기도 지금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여기가. 예. 좀 몇 개 더 있으면 좋기는 좋겠고. 여성들이 아마 그래도 시간도 좀 가고 또 좀 많이 밀리지. 반대로 남성이 차별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산시의 65살 이상 독거노인 지원 사업을 보면 사업 대상자의 수는 비슷하지만 수혜자의 87% 이상이 여성입니다. 부산 지역 내 24개 생활체육교실 참여자를 봐도 8대 2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특정 성별의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 반대편 성별이 참여를 꺼리는 경향이 더 커집니다. 때문에 이런 성별 격차를 분석하고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단순히 여성 지원을 늘리거나 남녀 50대 50으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성별 수요를 분석하고 성별 수의 격차를 없애고 성별 균형을 이루는 것,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편성된 부산시와 교육청의 남녀 성별 구분 예산인 이른바 성인지 예산은 93개에 2,860여억 원. 넘치는 쪽을 덜어내고 부족한 쪽을 채우는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KNN 송준우입니다.